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쇼입니다. 오늘은요, 오늘도 2012년 수능 외국어 영어 26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6번입니다.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저 재밌게도, people are more overconfident. 그쵸? 대표적인 이 형식 나왔어요. 주어, 동사 다 어떻습니까? 그럼 얘는 보호가 되겠죠. 이 형식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more, 더 overconfident. confident는 어떻습니까? 확신에 찬이라는 형용사인데, over니까. 너무 지나치게 확신에 찬 거죠.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너무 지나치게 확신에 찬 거죠. 언제? When they feel like. Feel like 다음엔 뭐가요? Feel like 다음에는 명사상당어구가 옵니다. 그쵸? 명사상당어구는 뭐예요? 명사에 해당하는 애들인 겁니다. 즉 뭐 명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그쵸? 이런 애들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 they feel like 그들은 뭐뭐처럼 느껴요. 근데 딱 뒤에 보니까 지금 they 주어 나왔고 have control 동사가 나왔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네들이 그죠? 절이고요. 절이고 이 절이 명사절이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they feel like 그들은 뭐뭐처럼 느껴요? 대리야절처럼 느끼는 거예요. 대리야절처럼. 그래서 여기 요사에 숨겨져 있죠. 그럼 가볼까요? They have control of the outcome. outcome은요. 명사로 결과물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결과물이요. 결과물. 그래서 그들이 have control. 통제력을 갖고 있다. 뭐의 통제력? of the outcome. 그 결과물의 통제력을 갖고 있다. 라는 식으로 they feel like. 뭐뭐처럼 느낀다. 라는 뜻이겠죠. 괜찮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상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갈게요. Even when this is clearly not the case. 뭐요? 언제 이것이 clearly 분명하게 not the case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라는 뉘앙스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라는 의미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지들이 실제로는 이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결과물에 관해서 그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좀 한국말적으로 의역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들은 느낍니다. 뭐처럼 느껴요? 그들이 결과물에 관해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심지어 when 그죠? 이것이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실제로는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괜찮으십니까? 다음 갈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it is documented. 그죠? 이것은 서류화 되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that if people are asked to bet. 그죠? 자, 갑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are asked 요청되어졌습니다. 그죠? 수동태 나왔어요. BPP요. 요청되어졌습니다. 뭐하라고? to bet. 그죠? bet은 원래는 뭐 노름을 하다. 갬블을 하다 혹은 어때요? 어딘가에 내기에 걸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bet on 어디에 겁니다. 어딘가에 내기를 걸어요. 어디에 내기를 걸어요? whether a coin toss is has or tails. 자, 여기 재밌습니다. 직역하시면 돼요. coin toss는 toss는요. toss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는데요. toss 우리 배구에서 toss 하는 거 있잖아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coin toss가 coin toss는 동전을 우리 어떻습니까? 튕겨 올리는 거 있잖아요. 동전 튕겨 올리기. 그래서 이 동전 튕겨 올리기가 is has or tails.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has or tails 하면 이게 앞면이나 뒷면이나 해서 축구에서도 그런 거 쓰죠. 그죠? 니네가 먼저 공격을 먼저 할래? 아니면 니네가 뭐 골대를 정할래? 이런 거 할 때 어떻습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에서 하네요. 그래서 이 has or tails는 앞면 뒷면 그 하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면요. coin toss is has or tails 하면 그 동전 튕기는 것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근데 whether니까 앞면인지 아닌지 어떻습니까? 내기를 걸라고 사람들이 요청되어지면 이런 뜻이겠죠. most but larger amount if 이렇게 딱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접속사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뒤에 주어 동사 있겠죠. 그럼 여기 딱 보면 어때요? 여기서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most가 단독적으로 주어가 쓰이고 주어로 쓰이고요. 이 bet이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다수는 bet 내기에 겁니다. 뭘 larger amount 더 큰 그 amount
뭐 금액인 거죠. 더 큰 금액을 내게 겁니다. 뭐 하면 if the coin is yet 코인이 아직 뭐요? To be tossed. 잠깐만요. 제가 좀 보시기 편하시게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서 코인이 아직 뭐였어요? To be tossed. 아직 그 위로 올려지지. 그죠? 올려지지 않으면. 즉, 올려진 상태가 아니라면. 그쵸? 던져지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다음 갑니다. If the coin is tossed. 만약에 코인이 던져지면. 그리고 the outcome is concealed. 여기 conceal이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얘는요. 원래 conceal은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감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긴 비동사 플러스 pp 돼서 송태가 됐죠. 그래서 어때요?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감춰지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결과물이라는 건 뭐예요? 동전을 던졌는데 결과물이라는 건 앞이냐, 즉 has냐, or tails냐, 앞이냐, 뒤냐 그 의미인 거예요. 그 결과물이 감춰지면 알 수 없으면 던전은 졌어요. 하지만 이게 앞이냐 뒤인지 몰라요. 그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해요. People, 사람들은 will offer, 제공할 겁니다. 뭘? 혹은 제공할 거야, 제안할 거야, 뭐 lower amounts, 더 적은 금액을 제안할 거야. 쉽게 말해서 더 적은 금액을 베팅에 건다는 얘기죠. 그쵸? 언제? When asked for bets. 자, 여기 기본적으로 when은 접속사인데 어때요? 여기는 지금 주어 동사가 너무 뻔하니까 이 주어 동사가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when they are asked, 원래 이제 주어 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when도 뻔한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되어집니다. 뭐 하라고? For bets. 그 내기에, 내기에 요청되어질 때, 질문되어질 때, 요청, 내기 하라고, 요청되어질 때 더 적은 금액을 건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상황을 이해하시면 문제 푼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생각할게요. People. 사람들은요, people act. 행동합니다. 그쵸? As if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얘는 가정법으로도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뭐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이거 언어적으로 국어적으로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벌써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왜? 자, 보세요. 사람들이 아직 그 동전이 던져지기 전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던져지기 전에는 더 큰 돈을 거는데 던져지고 나서 그 결과물이 숨겨져 있을 때는 더 작은 금액을 건대요. 그죠? 여기 앞에서 한 내용이 그 얘기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으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뭐뭐처럼 행동해요? 그 사람들 스스로들이 그 결과물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왜? 아까 처음도 그런 의미였고, 그쵸? 글 끌고 오고 있는 주제가 지금 그런 내용이니까.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럼 선생님, 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요?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나오나요? 간단해요. 자, 보십시다. 결과는 나오고, 아직 그 결과가 숨겨졌어요. 그럴 때는 더 적은 금액을 걸고, 그리고 아직 무언가 결과가 아무것도 던져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큰 돈을 걸었잖아요. 그럼 이 예로 이 example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결과도 모르면서 결과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바로 또 한번 보기 확인하고 우리가 문제를 골라낼 수 있는지 시간을 좀 세이브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좀 가볼게요. 1번 가면요. The amount of the bet. 그 내기의 금액. 주어요. 그 내기의 금액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디에? Outcome. 그 결과물이요. 그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아니죠? 그죠? 이거는 말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미 내가 그 outcome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웃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괜찮으세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가볼까요? 2번 their involvement. 그들의 관여, 연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여, 연관이 will somehow 어찌하여 somehow는요. 어떻게든지
왠지 모르게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든 effect 영향을 줄 것이다. 뭘 the outcome of the toss 그 던져진 것의 결과물에 그죠? 그들의 관여가 어떻게든지 연관이 될 것이다. 오라.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그 내용하고 일치하죠. 잘 모르시겠으면 내비두세요. 세모. 내비둬보세요. 아마 다른 애들이 out of focus, 그 주제에서 아예 벗어난 친구들일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면요. There is a parallel. Parallel은 뭐냐면요. 뭐라고 하나요? 평행. 그렇죠? 평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There is a parallel. 평행이 있다. 뭐뭐 사이에 between a coin toss and stock investment. Stock investment 얘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Out of focus. 초점에서 나갔어요. 그렇죠? 얘는 그냥 무조건 틀렸습니다. 주제에서 완전 벗어났잖아요. 4번 갑니다. Their illusion. 그들의 환상, 환각이에요. 그렇죠? 환상, 환각. 잘못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환상, 환각이 will not disappear.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해도 even after the coin is tossed. 그럼 뭐야? 동전이 던져지고 난 후에도 그들의 환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죠? 얘도 어떻습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좀 벗어났어요. 당합니다. 5번 가면 they can predict.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the outcome. 그죠? 맞는 것 같네. 그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뒤에 가볼게요. With credible information. 그건 뭐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전혀 요것 때문에 확실하게 안 되는 거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틀렸고. 그래서 아름답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또 추가하게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